자식 이름 정하기. 네. 5시부터 가겠습니다. 5시. 네. 자부터 해도 될까요? 아시죠. 저는 그 외동딸만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름을 오마카세로 짓겠습니다. 뭐야? 여자라고 웃는 아, 네. 네. 여미세 씨네. 한번 웃고 가시나 보다. 저 사람 웃는 게 너무 웃기는 길이.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니까. 일단 계속 들을게요. 오시로 바로 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주윤발 닮으면 좋겠어서 우준발. 나갔다 오시죠. 송님 웃었습니다. 나갔다 오시죠. 오마카세 개웃겼던지. 아 지금 초장부터 토할 것 같습니다. 네. 오준발이 나온다. 오시잖아요. 조금 맛있어 보이라고. 아 준비를 했어. 그건 아... 준비했어. 잘 치다. 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씨 집안 애기가 아빠 닮으라고 오까상. 오카상이요? 나갔다 오세요.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태명을 짓고 싶은데요. 네. 제가 밤을 좋아해서 오밤. 오밤아. 와 잘한다. 저 사람 웃기네요. 야무신. 송님. 네. 혹시 그 다른 채널에서 저 죽이라고 보냈나요? 아니요, 전 그냥 오늘 날라온 다크호스인데요. 저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잘 기행하고 하는 뜻으로. 오겐키다. 아, 아니 잘못한 거 아니야? 오겐키 됐을까? 오겐키 됐을까인데 준비 야무지게 하셨는데. 관장님, 제가 편집할 때 그냥 예 제가 입히겠습니다. 다운 받아가지고. 아이. 그냥 입히겠습니다가 웃기네. 저는 저희 애기가 돈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빠 돈 많아? 우와 제 딸을 낳고 싶은데 딸이 좀 예의가 발랐으면 좋겠어. 오네가이시마스. 일본인들이 많네요. 네. 저도 해보겠습니다. 저 아들이 거짓말 치지 말라고 오한마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게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오버워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식이 항상 작변이사 잘하라고 오토바이 잘하는 성대모사가 오토바이 이명박 여러분이겠다. 공채 시험장인가요? 그 아까 오토바이 동생 이름이 오도방구죠? 예, 네, 재밌는 동생 오바이트. 아, 저 하겠습니다. 저 말 잘 들어라고 오구구구 오구 쌀 피자. 와, 맛있겠다. 저는 저 닮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랑우탄. 나갔다 성성리짝이 오랑우탄이라도 있지. 성성이가 그쵸. 이걸 떨어지네. 아까 오로나미씨 동생 이름 오란씨인가요? 꽉! 이거 왜 따라하지? 꽉! 따라하는 게 웃기네. 저는 멘탈 부처처럼 이라고 꽉! 와 아들이 좀 강한 남자가 됐으면 좋겠어서 오마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게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주선에서 토끼가 내려와 하는 말 하겠습니다. 오주선은 뭐예요? 아! 와 오줌선. 아 저는 그러면은 댄스 잘 추라고 오줌마 댄스로 가겠습니다. 오아마 댄스 하세요. 와 아기랑 곤이랑 같이 춘다고 오바마 댄스. 와 나 아 너무 힘들다. 오바마 한번 믿어봐. 나온 거야. 오바마 한번 믿어봐. 와 자 신시로 넘어가시죠. 제가 먼저 할게요. 가볍게 인싸가 되라고 신시가지. 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우리나라 생각하고 애국식 강한 사람 되라고. 네. 신주쿠. 동생은 싱가폴. 옆집에는 이제 옷가상 삽니다. 와! 저도 하나. 여기저기 있으라고 신천지. 제 자식은 항상 말썽 피우지 말라고 신짱구. 못 말리겠다. 저는 제가 그냥 사는 데 이름 따서 신도림. 아 도림이? 네 도림이 이쁘죠. 저는 저기 비욘세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신금래. 아 뭐 신금래. 저는 유명한 래퍼가 되라고 신사 숙녀 여러분 항상 신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서 신바람 이박사. 우와! 신바람 이박사 동생이 이제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밤 유후 아닌가요? 신토불이 군대 생활 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신병 받아라. 저는 키가 커라고 신기루. 아. 방귀 많이 끼지 말라고 신기방귀. 와 나 이런 유치한 게 좋아. 네. 내 자식은 항상 만능이 되라고 싱어송라이터. 저희 아들이 경찰이 되라고 신고정신이 투철하면 아가리가 찢어줘요. 와 신고정신이 너무 투철하면 아가리가 찢어져요. 그래서 성대모사까지. 아이고야.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학교 사이드학과
이런 식으로. 저는 봉서대 올케학과. 오. 저는 군대 다시 양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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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똑똑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저는 꼰대 희과. 와. 와. 성결대 결절학과. 저는 이 자식 송대관. 아, 송대관. 송대관. 아, 내박자로 맞겠네요, 그럼. 신나는 노래네. 저는 공주대 독사과. 와! 우와! 와, 야, 진짜 고급. 저 해보겠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발레학과. 와! 저는 약간 숙명여대 근처 살아서 쑥대 머리과. 와! 쑥대 머리! 저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대 최십리과? 와! 와! 나갔다 와라, 나갔다 와라. 와, 이거 빡세다! 저도 그러면 5대 최십리과랑 비슷하게 그런데 말입니까? 와! 뭐, 순대 떡볶이랑 김밥과? 와! 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J 특공대 육수가 꽉꽉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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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청와대 롱롱 타임 업고. 와, 아메리칸 파이 개그. 와, 공채 시험장 같아. 저는 그 아까 우씨 자식이 가는 곳인데요. 오겐키대 스과. 와, 야, 이거 진짜 오겐키대 스과. 개그 콘서트 꿈의 무대 데뷔할 수 있을 거야. 개콘 폐지됐습니다. 와, 가요 무대 볼 수 있을 거야. 버클리 음대 버클 제조학과. 와, 오코대 세발낙지과. 와. 저는 네? 안돼 안돼 김원우 대근 효과. 저 소녀시대 제시카. 와! 와! 다음 주제는 유튜버 채널명을 정해주는데 어떤 장르를 하는 유튜버인지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T통신 유튜버고요, 채널명은 핑크폰. 핑크폰. 와! 아기 요금제 뚜루루뚜, 엄마 요금제 뚜루루뚜,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되고. 아하, 종교 유튜버로 이제 나영석 PD가 채널 15야 후속으로 채널 할렐루야. 와. 와. 저는 실시간 금 시세 비교 유튜버고요. 이 지금. 와. 영어 공부하는 유튜버에서 차린 건 토플도 없지만. 와. 저는 청도 소싸움 공식 유튜버 우삿. 아, 우삿투. 보이스 피싱 유튜버 나나카. 나가 옷 리뷰 유튜버인데 꼰대 가르속만 리뷰해서 꼰대이. 와. 그 바로 옆에 이제 정장 전문 패션 유튜버 감수트. 감수트. 캐주얼 나오러 캐주얼 나오러 캐주얼 나오러. 와.